네. 또 이제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꽤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TNL을 주목하셨네요. 네. 오늘 12% 넘게 급등했어요. 어제도 8% 넘게 올랐고요. 네. 역시 뭐 TNL 지금 뭐 작년 11월 상장 이후에 계단식으로 꾸준히 잘 가고 있어요. 뭐 네. TNL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그전 상장 전부터 좀 관심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거에 대한 뭐 TNL의 뭐 기술력이나 이또 수분 어떤 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실화가 이 시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장 이후에 많이 말이 많았거든요. 많았던 상태지만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그 시기가 빨리 오면서 지금 현재 뭐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주당 EPS 높아지고 목표 주가도 이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TNL의 주가가 지금 흡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오늘 이렇게 올라간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수출이죠. 역시 네. 이 부분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달성을 했는데 역시 8월까지의 수출이 좋아진 걸 본다고 하면은 이 3분기 때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이 8월의 창상 피복제 수출액은 332만 7천 달러를 지금 기록했거든요. 네. 우선 작년 대비해서 758%까지 늘었는데 뭐 말이 758%지 7~8배.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7배, 8배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. 제가 네. 봐도 민감주 업종에서 없는데, 뭐 이런 이 TNL의 이 창상 피복제나 여러 가지 이 의료 기기라기보다도 의료 용품이죠. 이런 네. 부분에 있어서 이 해외에서 이 TNL의 이 창상 피복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지금 알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을 그래서 지금 90억까지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, 네. 뭐 그전보다도 좀 많이 높아진 경우 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창상 피복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런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의료 밴드나 이런 부분은 한번 호응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그 입소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꾸준하게 그 베이스로 깔고 갈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뭐 특별한 어떤 임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TNL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쪽이나 여러 유럽 쪽에서의 병원이나 약국 쪽에서의 침투율이 빠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TNL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.